Hola, yo soy Hana, tu coreana favorita. 오늘은 제가 페루에 있을 때 가장 그리웠던 음식 중 하나인 선지 해장국을 먹어볼 건데요. 같이 드시죠. 해장국 먹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. 저 근데 이런 해장국 처음 봐요. 맛있겠다. 밥이 아예 들어있구나. 선지 언제 처음 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음식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국 러버거시거든요. 얼마 전에 내장탕? 그것도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있던데요. 맛있다. 이 맛이 되게 오랜만인데요? 안 먹은 지 진짜 한 10년 더 됐나? 페루에서 안 팔거든요. 한식당들이 이런 거를 만들기 어렵잖아요. 되게 맛있어요. 탱글탱글하고 전혀 비리지가 않고 밥까지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든든한 한 끼. 저는 이런 국밥집 오면은 옆에 김치랑 이런 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있다. 김치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. 근데 정말 그 한국이 해장국 문화가 있잖아요.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그걸 별로 안 믿었거든요. 미신 수준으로 여겼는데 술을 딱 먹고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.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이제 콩나물 해장국을 해주셨는데 그때 먹고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해장국 맹신하게 됐어요. 근데 해장국이면 이제 술을 먹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La verdad que estoy comiendo un plato muy típico para la resaca. No he tomado, pero está muy rico. 페루에 있을 때 그럼 한국 음식 어떤 것들이 제일 그리웠어요? 저 족발이랑 순대랑 전 순대 옆에 부속물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그 염통이랑 막 쫄깃쫄깃한 거 이런 해장국이랑 전 추어탕도 좋아하거든요. 진짜 맛있네. 아 그런가요? 그 들깨가루 팍팍 묻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영접한 음식이 있는데 닭똥집 튀김을 먹어봤는데 쫄깃쫄깃하고 갓 튀겨주셔가지고 맛있더라고요. 되게 많이 들었네요. 완전 많이 들었어요. 완전 회샷으로 PPL 아닌데 이게 우거진가요? 되게 맛있는데? 만족. 진짜 한 10년 만에 먹는 선지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 이거 완뚝할걸요? 아, 진짜?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사람들이 잘 못 먹는 줄 아는데 채널에 뭐 다이어트 컨텐츠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비건인 줄 알고 이러더라고. 저 고기 되게 좋아하는 이거 선지해장국 먹고 있는데 비건이겠어요? 비건 아닙니다. 무슨 근데 보통 남자들끼리는 이런 거 먹으러 많이 오나 봐요. 여자인 친구들이랑 만나면 고상하게 다들 파스타, 브런치 막 이렇게 먹고 막 사진 찍고 이렇게 거의 완뚝을 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고 이제 잊고 있었던 고향의 맛을 다시 느낀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해장국 한 그릇씩 하세요.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